아이언맨들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전종인 것 같아요. 총 몇 채인지 한번 세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취미를 인정은 해주지만 분명히 좋아하시진 않아요. 네,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웃겨, 세보는 게. 내 와이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사원님은 셀 수가 없어요. 20채라고 제가 했죠, 그죠? 네네,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20채인지? 몰랐어요. 네. 그냥 사토의권 다 넣었다 이 생각만 했고 마지막 전투씬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 다 모여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여기도 그러면 배경지는 이미 깔아놨네요? 이 친구들 갖고 큰 꿈을 꿨었는데 지금 접었거든요. 호로브 암호를 다 넣으려고 했어요. 아우, 왜 그래. 이거 그럼 그래서 호로브 암호 20개사 딱 그 보신 그 이제 그게 중간층으로 들어가고 그 위층이 토니집 그다음에 이걸 이제 밑에 넣으려고 꿈을 꿨는데 말리부 멘션을 꿈꿨구나. 네. 그냥 그 자체를 장식장 하나를 토니집 하려고 했는데 걸린 거죠, 와이프한테. 아, 근데 괜찮겠는데요. 그니까요. 내가 소파 6분의 1 스케일은 내가 하나 지원해줄게요, 사서. 장을 지원해주세요. 장을요? 네. 아, 나도 장이 좀 모자랐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친구들이에요. 아, 이거. 아픈 손가락들. 거대한 꿈을 꿨었는데. 아래쪽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그대로 또 표현해줬는데, 다 있으시구나. 저희 집에 다 하고 있는 거. 영화의 마지막에 적을 지키려고 이 친구들 다 모여서 싸우는 거죠. 네네네. 그 교회인가 어딘가, 그죠? 소코비아 네, 거기서. 이제 교회를 만들려고. 아, 뭐 이렇게 피규어만 사요? 뭐 이렇게 만들어, 자꾸. 아,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네. 물량을 처음에 모으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커스텀을 하는 게 왜냐면 더 못 사잖아요. 공간도 제한적이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미친 듯이 메인만 하다가 결혼 후에는 필요 없는 건 좀 팔면서 꾸며가는 재미. 디오라마 베이스 이거 세 개 모으면 이렇게 토탈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LED를 심으려고. 알겠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울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친구인데 리패를 했어요. 뭔가 다크베스트 느낌이 나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는 이제 블랙이도인데 네. 순정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산발이 돼요. 인피니티 워 인기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누가 이제 머리만 팔아서 그 머리에다가 이제 빨간 머리를 딱 해주니까 대박. 블랙위도우가 머리 헤어가 다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길이감은 어벤져스2랑 인피니티 워랑 네, 비슷하네요. 네. 아, 그거를 착안을 해서 머리 염색을 해주셨구나. 근데 굉장히 인피니티 워 조형이 제일 닮지 않았나. 요쪽에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친구들이랑 홈커밍 애들 있는 것 같은데요. 핫토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커스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아이언피스트 피규어를 만들었던 분이 네. 있어요. 네, 네. 이걸 만드신다고 해서 2년 조금 안 되게 해서 받았는데 국내에는 이제 작가님 갖고 있는 프로토 두 개랑 그다음에 이거. 저는 뭐에 가장 놀랐냐면 이렇게 신발 자체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고 손이 또 일반 손보다 네, 좀 크게 나오네요. 만화 느낌 느낌처럼. 이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 토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자세가 어정쩡하긴 한데 부자관계 같은 느낌이 그쵸? 나게 많이 나와서 네. 되게 저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홈커밍 예고편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데 문 열어주는 거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 있고 난 티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고양이 티 11호 바로 다음이어가지고 네. 아직 버키한테 맞은 자국 버키한테 맞은 자국이 있어서 마크 46 헤드 네, 헤드를 해가지고 했어요. 네, 헤드도 비라이셋을 원래 팔아둔 네, 것던 건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귀엽네요. 마크 47도 레전드 그 전설의 마크 47도 제가 있고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처음 온 사토가 이 친구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살 때는 재고 정리였어요. 그쵸, 저게 원래 처음에 인기 저도 저거 중고로 30만 원대 샀어요. 저도 30만 원대 네. 샀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뭐 120만 원. 네. 저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 저게 제일 궁금해요. 아, 저거는 사실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기성품으로. 아... 마크 50을 많이 샀으니까 마크 50 헤드를 상훈 TV 통해서 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처. 벌처 여름의 왈. 벌처가 버전이 두 개예요. 네. 구형 버전은 핫토이에서 한번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나올 수도 있다. 신형을 만들자. 신형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150이에요. 아, 이거 여기에 하나 들어가면 끝이네. 맞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끝이네요, 그냥 장식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멀었습니다.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팬티 갈아입을 준비하세요. 이쪽에 보시면 11호 12명의 히어로들을 네. 다 내주신 것 같고 뒤에 독일 공항도 표현을 해주셨고 진짜 정성이다. 버키랑 싸울 때 네, 수트도 똑같고 손 이거 탁 나왔을 때 그 시기에서 네. 그거를 또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손을 잘라서 붙여서 펼쳐진 시계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또? 토니가 커스텀할 때 굉장히 힘든 게 선글라스가 엄청 많이 쓰고 나와요. 여기서는 위에는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철제인 되게 특이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비싼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만들었는데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EMS가 멈춰 있어서 병인 게 이제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털을 심어야 되나. 아, 하지 마요. 털까지 뭘 심어. 여기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양쪽으로 나눠진 두 군데를 왜 지금 거의 하이라이트에 보여드리느냐. 인피니티 워 유명한 장면 그 두 개를 똑같이 재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이탄 전투와 와칸다 전투가 있습니다. 와칸다 전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가 결계를 치잖아요. 결계 사이로 지금 여기 아웃라이너들 들어오는 이 공간 한번 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높이 차이도 좀 주고 동시에 똑같이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토르가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끌리지 않았는데 인피니티 워 때 정말 브링 미 타노스 할 때 끝났죠. 사랑에 빠져버려서 이제 제일 많은 돈을 들인 친구여서 토르예요. 머리도 심어주고 망토도 와이어가 달려있네요. 와, 고증에 맞지 않는 스톤브레이커를 다시 이제 스톤브레이커도 큰 걸로 바꾸셨네요. 큰 걸로 바꾸고 토르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심지어 가슴에 LED도 네, 있고 너무 좋아요. UV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착한 친구가 나오는데 가성비 좋아요. 네, 가성비가 좋고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키 좀 늘려주고 깔창 깔았어요? 뭐 어떻게 늘었어요? 이거? 바디를 바꿨어요? 연장핀 조금 발목 연장핀을 하셨구나. 우와 진짜 고증에 맞게 딱 병이다 병. 이게 병 도진 게 이제 워머신. 이거 미쳤다.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빨간색 LED가 엄청 들어있네요. 이게 영화에 딱 맞는 고증이에요. 전 세계를 뒤졌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왜냐면 국내에는 여쭤봐도 사실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다. 홍콩에 있는 분한테 여기 라이트가 조금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는데 하체까지 박아버리고 총신에도 지금 위에 코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뭔가 돈을 더 준 것도 아닌데 발바닥도 해줬어요. 저 처음에 이거 받고 나서 이건 킹아츠 직원이 아닌가. 킹아츠 특징이 이제 발바닥 LED잖아요. 맞아요. 타노스 같은 경우에도 배경제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정글 느낌의 이미지를 찾아서 타노스가 포탈을 열고 딱 들어오잖아요.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찾아서 다들 왜 이런 걸 만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면은 양쪽 벽은 굉장히 선명한데 이건 조금 무뚝하게 그러니까요. 크게 뽑다 보니까 이제 픽셀이 배경지를 다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잠수를 탔어요. 제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헐크버스터 2도 데미지가 되어 네, 있고 맞아요. 타노스가 순서대로 별이 빠짝이 돌아. 아 그냥 켜놓으면 되지. 상시전원 해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걸 뭐 순서를 왜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힘을 쓸 때마다 하나씩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능숙하게 잘 쓰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블랙이도 같은 경우에 머리만 다시 심었어요. 왁스를 해서 스타일링을 잘 하신 건 줄 알고 내 거 좀 해주세요 하려고 했더니 핫토이 순정은 거의 미미 인형급이어서 네네. 저 신문 커스텀 얼마나 핫토이 한 채 값. 사람들이 블랙이도가 굉장히 잘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만 잘못 나왔고 얼굴은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드게임도 엄청 기대가 되는 게 더 닮은 것 같아요. 엔드게임은 조형모여서 리스크가 좀 적어요. 그쵸. 여기 비전 누워있어요. 설마 뭐 비전 마인드스톰에다가 막 심고 그러진 않겠죠?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중고로 누가 커스텀용으로 써라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데려와가지고 요 스칼렛치도 뉴 어벤져스 버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해요. 이 친구도 이제 성형이죠. 아 왜? 저 좋은데 왜 성형을 시켜요? 전 세계를 뒤지다 보니까 아이 여성 캐릭터만 하는 분이 있더라고. 위아더 월드네 정말. 난 이게 너무 탐나요. 디오라마 베이스 자체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예요? 한 채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만 하나 만들었을 때 1cm에 한 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오면 7,000원 정도. 난 안 되겠어. 난 그거 할까 차라리 하도 내 채 살려 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줄 데가 없으니까 작은 방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면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 드넓은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되고 리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 같고 사부님은 뭐 다 사랑하시니까 뭐 레고도 사랑하시고 아 전 너를 다 너무 좋아해요. 피규어계 유재석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다 사랑하시냐. 아 너 그런 얘기 좋아합니다. 예. 와칸다를 봤으면 타이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아이언맨 마크워십 4채 샀다고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기본 4채 깔려있고 거기에 지금 막 LED 커스텀까지 다 되어있네요. 상우님 리뷰를 보고 네. 액세서리를 샀어요. 상우님이 말씀하셨죠. 아 여기 LED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고 그래서 또 LED를 심어보자. 그래서 이제 또 소름 끼쳤어 지금. 얼마나 들어요 이거? 가격은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배송료가 전 세계를 다 뒤지시니까 보면 날개뿐만 아니라 이런 블레이드에 지금 네.
불이 다 들어오고 저 발바닥엔 안 들어오죠? 발바닥엔 안 했어요. 아 다, 다행입니다. 하면은 또 띄워 보여줘야 돼.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지금 저 친구가 정말 어거지로 있는 게 진짜 없대. 어쨌든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려고 일부러 뒤로 돌려놨어. 네. 지금 심지어 이 파츠까지도 레디드를 다 넣어놨고 뒤에 천수관은 너무 이렇게 멋있게 또 해놓으셨는데 레진으로 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팔토시 때문에 다들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홍콩분은 14개를 동시에 눈이 빠질 것 같다고. 뭐 형수님이 영어가 되니까 전 세계 뒤져서 하는 거. 파파고가 저쪽에 뒤에 보시면 아이언 스파이더도 LED 커스텀을 했어요. 리모컨이 있어서 어? 뒤에 누르면 척살 모드. 아쉬운 거는 이제 척살 모드와 눈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켜지는 건데 네. 저건 그냥 빨간 불만 들어와서 지금 그럼 즉살 모드 저 인스턴트 네. 킬 모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빨간색 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작은 눈은 아니지만 네, 와 그래도 저거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영화를 계속 돌려다 보면 이게 먼지가 많아가지고 어두워요. 약간 자주색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느낌이 많이 나게 하고 스파이더맨이 위에 있는 네, 것 같은 네. 경우에는 잔해 중에 이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걸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서 스타로드 1탄, 2탄을 합쳐가지고 인피니티 오버존도 만든 거거든요. 바지는 스타로드 아, 1 오. 자켓은 스타로드 2 그리고 머리는 스타로드 2 해가지고 마법진 LED를 해야죠, 해야죠. 하면 조금 아쉬운 게 드렉스도 없고 멘티스를 사실 여기다가 어깨 앉혀봤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네. 마크 50이 하나 둘 셋 네 채 아까 저기 뉴욕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거 다섯 채 다섯 채 있어요? 한 채 더 있어. 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외국에 출장 가 있구나. 아, 출장 가. 아이언맨 지금 여섯 채 있다고 했는데 이거 일곱 채인데요? 마크 50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정말 잠깐 나오는 장면인데 레진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미도색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데미지 느낌이 나게 하나 만들어 보니까 이제 핫토이가 주는 매력하고 다른 매력. 왜냐면 핫토이는 어쨌든 액션 피규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포즈를 못하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아예 완성돼서 와버리니까 네. 마르코 아트가 얼굴을 굉장히 못 만들어요. 아... 토니를 항상 아저씨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센츄리온에 들어있는 토니 헤드가 있어요. 네. 잘라서 이제 마크 50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고 LED 커스텀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저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디오라마 베이스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1cm당 만원 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 지금 와이프 보고 있는 애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고나니까 네, 완성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게 합시다. 네. 오늘 지금 형섭님 이 방을 보고 있는 제 구독자분들은 다시 마블뽕이 진짜 이 머리 끝까지 차오를 것 같습니다. 마블인들이 천만 아닙니다. 아 여러분 여기 방은 끝났는데요. 베란다가 있어. 아, 이 양반이 성에 앉아 지금 베란다까지 나갔거든요. 이야, 여기는 아이언맨 2 버전인 것 같은데 네, 겐트리 해치 오픈을 해놨네요. 근데 제 거는 사실 해치 오픈보다는 거의 해치 분해에 가까워. 고증을 처음으로 안 지킨 게 이거. 아... 근데 느낌이 해치 오픈을 하면은 네. 영화랑 비슷하고 멋있긴 한데 임팩트가 조금 약해요. 다 그냥 분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 났으면 해서 빛을 받으면 뭔가 자동차처럼 이렇게 빛날 수 있게 광을 했어요. 광 커스텀도 하셨고 각각 막 분해해서 네. 뭔가 달려있으니까 진짜 너무 멋있네. 여기는 이제 같은 영화에 나오는 복장인데 겐트리를 다 벗었을 때 짜잔 할 때 그 양복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가서 욕을 하잖아요. 의원이랑 네, 의원한테 얘기할 때 말싸움 할 때 입고 갔던 이제 의상을 이제 이게 이제 약간 그 비싼 안경인데 그 색깔이 맞아가지고 옆에다가 딸기도 좀 놔두고 페퍼가 딸기 안 먹는데 이제 딸기를 사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윈터솔저인데 식모를 작업하신 게 아니죠? 식모한 거예요. 저거 식모한 거예요? 원래 조형모인데 관리를 못 해줘가지고 약간 부스스해지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커스텀을 한 거예요. 아 그럼 크롬 색이 나도록 광을 이제 내고 빨간 별도 다시 칠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모르는 분야인 프라모델 쪽인데 긴 저 총도 원래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 이제 프라모델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와칸다. 네, 와칸다 우리 친구들이 다 있네요. 친구들이고 이 복장만 제가 하나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인데 네. 슈리랑 장난칠 때 입었던 옷이고 맞아요. 이건 이제 왕자 입었을 때 저 옷이 보라색 옷이거든요. 저 옷은 어디서 구했어요 또? 국내에서 또 어떤 분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에릭 킬몽거가 네. 헤드가 기존 헤드가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으 하고 있는데 으 네. 하고 있는데 약간 변신할 때 으 하는 표정을 가진 헤드를 헬라 만드신 분이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또 연애하듯이 연락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장시간 설득 끝에 받았는데 제가 이거 킬몽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면을 만들었어요. 와 이거 가면 진짜 대박이다. 몇 번 쓰다가 도색이 좀 벗겨졌어요. 얼굴에 쓰였던. 맞네. 어머 어머 아이고. 그리고 아마 저 친구는 이제 성형을 또 리페인트를 가야 되네요. 네. 킬몽거 뮤지엄 첫 등장신 옷 있잖아요. 그거 좀 있으면 이제 4월쯤 받을 수 있어가지고. 와. 되게 재밌었던 게 청자켓인데 퍼가 달렸어요. 또 피규어는 배기 팬츠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지져봐도 이베이를 아무리 지져봐도 나온 게 없어서 없네. 저는 약간 혼자 갖고 있는 걸 좋아해서 나는 영화에 이것까지 모아봤다, 모아봤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대로 누더강 하고 갑니다. 아니 네.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양산품을 본인만의 특유의 또 해석을 하시고 영화 고증을 바탕으로 제대로 만들어내셔서 저 진짜 너무 감탄하고 가요. 사실 수집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가 없고 이상훈 TV를 보면서 이상훈 씨가 두 개 까면 두 개 가고 세 개 까면 세 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저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출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아유 아닙니다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상훈님이 정말 더 크고 더 잘 되셔가지고 항상 이제 저의 변명거리가 저도 진짜 너무나 기분 좋은 촬영이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